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얼굴,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을 경쟁력 있게 멋진 남자로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실크로입니다. 짜잔. 제품이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폼 클렌징이 있고요. 에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센스는요, 이폼 클렌징은요, 실크로 만들었다는 거. 게다가 다양한 좋은 성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렸다는 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시고 아니면 스킨 로션 바르시고 그렇게 열심히 여보 나 다녀올게. 아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가정주부이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씻고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전부터 공기 중에 지금 떠 있는 먼지와 이런 바이러스들 그리고 이제 세균들 집 먼지 진드기 뿐만 아니라 요즘 밖에 나가면 황사가 지금 중국발 황사가 온다 뭐 공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집을 나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나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관리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제품 소개를 드립니다. 일명 비싼 제품.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제품. 근데 오늘은 특별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가격적인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드리는 제품입니다. 깜짝 놀라실 제품. 그 제품을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폼 클렌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실크로 폼 클렌징인데요. 이 제품이 왜 좋냐면 용량은 120ml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피부 친화적인 실크입니다. 실크 추출물을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한 가지 제품을 하는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모공속의 노폐물을 싹 뽑아준다는 거죠. 노폐물뿐만 아니라 얼굴 표피층에 있는 각질까지도 싹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요 성분이 실크라는 겁니다. 근데 실크를 하고 나면 좋았던 점이 제가 좋았던 점도 있지만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제품은 피부는 촉촉하게 그리고 만졌을 때 탱글탱글하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실 겁니다. 왜냐면 성분부터 남다르니까요. 왜냐면 실크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리포터를 하면서 좀 실크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에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이 실크를 뽑아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단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주 귀한 그 실크 성분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죠. 천연의 성분이 정말 비싼 성분이에요. 그냥 실크라고 검색만 하셔도, 검색하시기 전에, 실크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 생각 드실걸요? 기분 좋게 오늘 출발합니다. 일단 폼 클렌징도 가고요. 자, 따로따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에센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바르세요? 저는 아주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제품을 만나기 전, 한달 전? 이 제품을 보기 한달 전에 홈쇼핑을 딱 봐요. 그전에는 거기 지금도 많이 가지만 홈쇼핑을 구매를,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어디 갔냐면, 감사합니다, 공주님. 여러분을 공주로 모시겠습니다. 에뛰, 에, 가거나, 자연의 나라로 소개합니다. 내추럴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 샵을 많이 갔는데, 왜냐? 가격 대비 괜찮으니까. 물론 이제 그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써보시고 고가의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품이 고가라는 말은요, 터무니없이 고가로 받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왜? 잠깐 고가로 받아서 많은 제품들을 팔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님. 우리 회사가
하루만 갈 회사라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자, 어머니, 어머니 왔습니다. 에이, 이렇게 이제 정말 싸구려처럼 팔수 있어요. 자, 어머니, 이걸로 하면 만병통치약이 돼. 얼굴이 김태희가 돼. 아, 이렇게 팔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 사양들의 제품들을 성분들이나 이 가격대를 보시면 성분이 확실히 좋아요. 10만 원, 이왕이면 20만 원, 이왕이면 30만 원이 더 좋겠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쓰시던 분들은 5만 원짜리 못 써요. 1000원짜리 못 써요. 20만 원짜리 하시던 분들은 만 원에서 10만 원대 그런 화장품 사용하기 힘드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성분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제품은, 실크로 제품은 일명 골프 화장품입니다. 골프 칠때 쓰나? 아니, 그게 아니라 골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편적인 레저가 못된게 골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산 쪽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특히 골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고 입소문을 타고 온 제품이 실크로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저렴한 것도 써보시고 비싼 것도 써보셨겠죠. 근데 그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퀄리티를 찾으셨던 거. 그게 실크로입니다. 이 정도면 좀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제품을 가지고 고가의 김태땡씨나 예쁘다는 분, 잘생기셨다는 그 모델분들이나 탑 배우들이 실크로에서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래서 그래요. 마케팅적인 비용은 거품을 많이 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오는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디서 탔냐? 부산에서 탔는데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까지 역진출을 한 거예요. 대단한 제품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유명한 제품들이 아랫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제품들은 많이 없어요. 음식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입소문을 타고 온 제품이라는 거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건 제품에 대한 확실한 성분력, 그리고 그 성분을 통해서 내가 효과를 봤다는 거.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글렌징이 실크가 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포글렌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수를 했어요. 수건으로 닦아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울이 있는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열어요. 스킨, 로션, 수분 크림, 에센스, 미백 크림. 왜 이렇게 바를 게 많은 거야? 심지어 더 있어요. 전 그거 말고 더 이상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장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간단한 거 좋아하시죠? All in one. 한 가지로 다 모든 것을 커버해 드립니다. All in one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보다 특히나 남성분들이 더 많이 쓰신다는 남녀 공용 화장품. 남성에게도 좋은데, 여성에게도 참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런 제품입니다.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하는 제품. 그 중간에 그 미세한 성분이 어떤 성분이길래 남자도 오케이 하고 여자도 오케이 할까요? 실크라는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자, 에센스입니다. 똑같은 에센스입니다. 짜잔, 요, 카메라 확대해 줄수 있나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실크로 스킨 에센스, 미백 주름 개선들하는 50ml의 사용량입니다. 아, 그리고 감독님, 저 가격 창이나 한번더볼수 있게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품은 120ml입니다. 120ml. 기초 화장의 네 가지 효과를 다 해드린다는 겁니다.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영양분, 그리고 촉촉하게 해드린다는 거죠. 50ml와 120ml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적인 혜택도 물론 120ml가 더 저렴하겠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폼클렌징 가격이랑 50ml랑 120ml 가격 좀 따로따로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MD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화면을 좀 다른 걸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품들이 보이시죠?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케이스도 굉장히 예뻐요.
폼클렌징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런 케이스로 되어 있고 뚜껑을 여시면 짜잔! 풍부한 거품력으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이 폼클렌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자잔! 보이시죠? 120ml 포장이 굉장히 예뻐요. 일단 그제 생각에는 실크로우기 때문에 모든 포장지도 약간 화이트의 계열을 많이 좀 채택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케이스에 보이는 요 포장 재질도 반짝반짝하면서 은색 진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짜잔! 그리고 에센스는 요게 이제 50ml. 자, 50ml를 짜자잔! 딱 하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0ml를 보여드리면, 자, 120ml도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보시는 제품 그대로 그 케이스에 똑같은 사이즈로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한다는 게, 금액을 지금 알려주셨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폼 클렌징은 12,000원. 실크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실크가 들어가 있는 실크로 제품 중에 검색하셨을 때, 12,000원 이하의 제품은 120ml의 용량인데, 12,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가격은 없다는 거. 최저가. 최저가라는 거. 자, 그리고 50ml를 했을 때 32,000원. 요게 32,000원이에요. 32,000원. 지난번에 제가 2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2만 원이고 이게 5만 원, 5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실크 성분인데 이 가격이 되나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정보가 들어온 게, 이 50ml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50ml는 32,000원. 50ml는 32,000원이고, 120ml는 67,000원이에요. 67,000원. 그러니까 이게 50ml가 32,000원이니까 100ml를, 50ml를 두개 사면 금액이 얼마예요? 64,000원이죠. 거기서 3,000원만 더 보태시면 120ml의 용량, 대용량으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거. 자, 일단 화장품은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써보고 나니까 좋았던 제품을 한 가지만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쇼핑 제품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정말 사고 싶게끔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옷, 그 제품. 그리고 설야, 뭐 이런 제품들. 그냥 기존에 이 제품이라고 했을 때 화장품 샵에 가시면 그게 2만 원에서 5만 원, 그냥 스킨 에센스 한 병만 따졌을 때그 정도 금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홈쇼핑을 딱 보는데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스킨 로션, 스킨 로션, 스킨 로션, 스킨 로션. 이거 최근에 본 방송이에요. 4세트, 총 4개의 세트에다가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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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크림 2개인가? 그리고 미백크림 2개. 뭐더 있어. 근데 그게 12만 얼마래. 자, 본인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가격에 지나가다가, 이거 엄마 사줘야겠는데?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선물 하나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우리 엄마 이거 사주면 되겠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구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설 명절 때 제가 실제로 구매한 에피소드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사서 제가 필요한 거 조금 빼고 나머지 어머니 아버지 드렸어요. 엄마 아들이 이거 준비했어요. 네. 알죠? 아예 딱 드렸는데 그땐 좋아하시던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하냐면 안 써요. 안 써.
아니, 비싼 돈 주고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거 드렸는데 안 쓰니까 왜안 써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거 뭘부터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래, 내가 효도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 좀더더 좋은 제품을 사드릴까? 아니야, 그래도 이왕 사드린 거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품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탁! 책자를 펴놓고, 1번, 스킨, 2번, 로션, 3번, 에센스, 4번, 수분크림, 뭐, 이런 식으로 제품에 나열되어 있는 그 순서상을 여기 화장품 여기 뚜껑 뒤에다가 매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써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름 착한 아들 아닙니까? 예. 네. 선물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사드리곤 했는데, 이 명절 때만 되면 꼭 이렇게 선물을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그렇게 번호까지도 적어드렸는데, 다음번에 가니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엄마, 아빠 되게 바쁘고요. 언제 하나씩 발라서, 말라야 돼. 말라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킨하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미백, 눈살 주름, 주름 올라갔어. 주름 당기라고 하던데. 누가 이걸 언제 당겨? 이거는 정말 관리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은 올인원이라고 한 거예요. 씻으실 때, 한 가지의 제품으로, 과감하게 모든 것들 내 안에 노폐물부터 싹 뽑아내면서 각질까지도 버리는 제품이 실크로고요. 폼클렌징을 써보니까 이게 좋다. 그랬더니 에센스가 있네요. 종합 에센스. 스킨, 로션, 에센스가 한꺼번에 모아진 올인원 제품. 그 제품을 드리는 거예요. 와, 대박인데? 아니, 폼클렌징 해보니까 좋아서 이거 샀는데 이것도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되잖아요, 사람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폼클렌징 써보고 좋았다면 말 끝난 거예요. 왜? 같은 성분으로 드렸어요. 같은 성분으로 드렸어요. 와, 정말 좋잖아요. 같은 성분으로 드렸다니까요. 그것도 실크로.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주 메인이 실크로입니다. 실크. 옷에 하기도 비싸다는 그 실크를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누에고치님 고맙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제가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화장품 소재 중에 정말 저는 손가락 안에 드는 베스트, 천연의 성분, 실크. 이거는요, 말로 제가 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실크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세요. 실크 성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비싼 성분으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만드는 수량도 한계가 되죠. 그걸 하나를, 그 성분을 뽑아내는 게 되게 시간이고 공임이고 일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실크입니다. 근데 그 실크만 한게 아니라 실크의 성분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겹쳐진 그 과학적인 그 첨단 과학적인 그 자료와 노하우와 그 입소문을 타고 나온 게이 제품이라는 거죠. 깔끔한 설명. 자, 설명은 여기까지. 자, 지금 한몇분 정도 들어오셨나요? 한번 지금 볼수 있나요? 미니님 들어오셨고요. 복끼리 스웨이트님, 스웨이트님, 저도 같이 들어올게요. 왜냐면 무화를 싸주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요즘에 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좀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들어오시는 감독님들도 여성 쇼호스트가 아니면 무화를 잘안 싸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다 갈아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 인생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저도 여장하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여장이란 말은 피부를 여장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어쨌거나, 저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무궁화를 싸주지 않는 우리 감독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나중에 감독님도 방송, 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독님이 무궁화를 싸주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세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괜찮겠네요. 감독님이 제가 요 방송 중간까지 쏘지 않으면
저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직접 하는 시연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손길이 바빠지시네요. 자, 본인 걸다 썼다면 다른 분들 거라도 뺏어서 이제 무궁화를 쏘게 하세요. 자, 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제 방송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 저도 봐야 되거든요. 좋다, 좋다. 자, 이제 서서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께 홍금표 쇼호스트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시간. 어쩌면. 보여드리오리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한번 바치오리다. 참고로요, 저희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중에 강남팀입니다만, 실제로 이 실크로 방송이나 화장품 제품이나 팩 제품 중에서 100% 시연을 얼굴에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 자, 다른 친구들 보고 있나요? 반성하세요. 예, 살신성이, 성인? 성인, 그치.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우리 감독님은 지금 뭐가 쏘고 계신가요? 자, 제가 쏘고 있거든요. 좀 이제 반성을 하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본인 방송에 본인이 직접 무궁화를 쏘는 하루에 5개는 받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방송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받을까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감독님, 예, 감독님 쏠때 됐어요. 예, 슬슬 쏘세요. 예, 제 압박 들어갑니다. 감독님 실제 나오실래요? 네, 그럼 열심히 휴대폰을 만지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아, 형, 여기 염색 잘된것 같죠? 네. 잘 되면 잘 됐다 얘기 좀 해줘요. 자, 갑니다.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실크로 폼 클렌징은 풍부한 거품력으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재량을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아, 안경 벗은 거 되게 못생겼다, 나. 자, 요렇게 해서 흔들어 볼게요. 천천히 떨어지는 재량이고요. 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에 바르는 스킨 로션 화장품이 아닙니다. 보시나요? 재량이? 제가 보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재령이 실크가 있어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죠. 자,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손입니다. 같은 손이에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손부터 씻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촉감이, 거품력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이게. 오.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그 거품 뭐냐면, 그, 샴푸, 입욕제 같은 거 사용하셨을 때, 동글동글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올라오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향도,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님, 뭐 하나씩 쏘셨어요? 아, 5개. 아, 감독님, 아. 야, 제가 다음부터 이제 잘 모실게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자, 향이 꽃향기나 그런 향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천연의 그,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천연 진주팩 향이 나요. 제가 진주를 맡아본 건 아니고요. 그 진주팩을 했을 때그 특유의 좀 은은하면서도 담백한 그런 향이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네요. 약간 색상은 그냥 우유색 나죠. 거품도 물을 묻힐수록 더 진하게 들어오는데. 아, 한쪽 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짜자잔. 자, 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손과 실크로로 깨끗하게 닦은 손을 보여드릴게요.